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촌에 있는 현석꽃농원입니다. 이야, 수국 보세요. 장미수국. 이 수국이 똑같은 색상이에요. 그런데 토양의 성질에 따라 이렇게 보라색으로도 변하고 그렇다고 하죠. 이게 알칼리성, 산성 요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수국이 이렇게 꽃을 피울 때가 아닌데 농장에서는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서 나왔습니다. 밖에는 지금 노지에 이제 뭐 영하로도 계속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노지에는 꽃이 별로 없어요. 꽃집에나 오셔야 이렇게 꽃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우리들 베란다에도 지금 꽃들이 한창입니다. 아직 그 야생화들 겨울꽃이 이제 좀 일찍 피는 애들도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꽃을 다 피우지는 않았더라고요. 자, 꽃집에 오셔서 이렇게 눈으로 힐링 하시기 바라면서 장미예요. 저희 집에 제가 요 노란색 장미 데려갔잖아요. 꽃몽을 요렇게 바깥쪽에 꽃잎 바깥쪽이 요렇게 붉은색이 보여서 우리 이웃님들도 오시면은 요 색상을 제일 먼저 데려가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오렌지, 붉은 오렌지예요. 아, 장미는 안 이쁜 게 없죠. 요거는 분홍색. 야, 정말 이 장미는 제가 이제 두 가지 색상을 데려다 저도 키우는데 요 색상 하나 하고 아, 요즘에 베란다에서 꽃 많이 피워줍니다. 이제 이런 장미들도 월동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따뜻한 곳보다는 그냥 베란다에서도 낮에는 해가 잘 드니까 베란다에 키우셔야 합니다. 요거 미니 장미 4,000원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쪽에 이제 큰 사이즈도 있네요. 큰 사이즈는 15cm, 요거는 8,000원이고요. 이제 꽃 보시고 내년 봄에 저기 노지에다 심으시면 월동합니다. 이 수국 참 이거 가격을 말씀을 안 드렸죠? 10,000원입니다. 15cm 불분이에요. 아이고, 이 수국 지금 이제 겨울에 안에서 월동을 하는 아이들이지만 이런 애들도 베란다에 데리고 계세요. 지금은 밖에다 심으시면 안 됩니다. 꽃, 이쁜 꽃을 봐야지 다 져버리잖아요. 밖에다 심으시면은. 자, 그리고 이제 국화가 아직도 계속 국화는 나옵니다. 그런데 가격이 무지하게 저렴해졌어요. 새 포트에 5,000원이라고 하세요. 보세요. 시상에 요런 색도 있고요. 요거는 보라색. 이 노란색은 꽃이 화형이 요런 화형도 있고요. 그죠? 잔잔한. 그리고 요렇게 길쭉길쭉한 요런 꽃 화형도 있습니다. 하얀색도 있고요. 요 색상 이쁘죠? 자, 국화가 3개에 5,000원씩이라고 합니다. 세 포트에 5,000원. 그러니까 하나에 2,000원도 안 되는 거야. 요거는 아젤리아들. 아이고, 꽃 한 송이가 뭐 제 주먹보다도 크게 꽃을 피웠네요. 요런 아젤리아는 5,000원. 자, 요것도 대국이에요. 이게 퐁퐁국화입니다. 퐁퐁국화 대국. 하나에 10,000원이에요. 얘는 이제 3개 심겨져 있죠. 아유, 안 빠지네. 아메하, 안 빠져요. 3대가 심겨져 있는데 꽃은, 아후, 몇 송이야. 이게 원래 처음에는 이제 세 송이만 딱 피어 있다가 이제 옆에서까지 막 이렇게 꽃 피워줘요. 그래갖고 꽃송이가 더 많아졌습니다. 되는 세대인데 요 이제 요거는 10,000원씩입니다. 실국화가 이제 꽃을 막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델로 서 있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유인님께서도. 자, 요 실국화. 너무 따뜻한 데 두시면 안 돼요. 이 국화들도 좀 약간 싸늘한 곳에서 키우셔야지 꽃을 잘 피워줍니다. 저는 그 현관에다가 뒀어요. 현관에다 뒀는데 현관은 아무래도 햇빛이 좀 덜 들어와갖고 그런데도 이제 일단은 온도가 맞으니까 좀 선선하잖아요. 현관에는. 그래갖고 저희 집에도 요 정도로 꽃을 피웠어요. 이 기운님들이 무지하게 많이 데려가십니다. 진짜 여기는 실국화가 오는 날로 뭐 두 판, 세 판씩 그냥 기운님들도 막 오시면은 보통 두 개, 세 개씩 데려가시니까. 자, 요 실국화는 가격이 7,000원 되겠습니다. 신선하게, 쌀랑하게 그렇게 키우셔야 합니다. 예, 저기 이거. 델몬트 국화. 이게 그때 9,000원이었나 8,000원이었나 이게 이름표 오늘 데려오신 애들은 아직까지 이름표를 준비를 못하셨네요. 현송농원에는 택배가 안 되는 곳이죠. 이분들이 오셔서 데려가셔야 합니다. 미처 이 가격을 제가 잘못 말씀드리더라도 오셔서 사장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8,000원인지 9,000원인지 그래요. 델몬트 국화입니다. 자, 사랑스러운 겨울 펜지입니다. 얘들이 뿌리를 월동하는 펜지입니다.
색상 기가 막히죠. 저도 얘를 이제 두 가지 색상씩 저는 합식을 했잖아요. 한 가지 색상만 심으셔도 되지만 저는 두 가지씩 합식을 해서 심어놨더니 얼마나 이쁜지를. 이제 뿌리로 월동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밖에다 두셔도 월동을 해요. 화단에서 월동하지만 그렇지만 겨울에는 이렇게 꽃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꽃 보려고 안에다가 들여놨습니다. 너무너무 이쁜 겨울 핀지 2,000원 기본 포트고요. 이 율마도 애기 율마 2,000원입니다. 이 율마가 저는요, 여기서 사람은 저기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게 그거예요. 저는 율마가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장님 말씀이 율마가 추위를 뭐 영하 5도까지 견딘대요. 우와, 전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월동은 안 돼요. 하지만 이제 영하 5도까지 견뎌준다고 해요. 가격 2,000원입니다. 애기 율마. 우와, 도끼사리가 왔네요. 에이, 이거 사진이 안 이쁘게 나왔을세. 이게 노란색이 확짝 터져야지 더 예쁜데. 자, 토끼사리가 월동은 안 되고요. 지금 요렇게 꽃몽을 다 물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에 분갈이하는 영상도 제가 올려드렸어요. 똑같은 사이즈라 요것도 이제 속에 흙 털어보시면은 그 모종 포트 두 개 같이 요렇게 심겨져 있을 거예요. 자, 꽃을 요렇게 물었을 때는 뿌리를 좀 웬만하면 덜 건드려야 됩니다. 뿌리를 많이 건드리시면은 이제 뭐 뿌리를 많이 저기 잘라준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꽃몽울이 그냥 말라버리거나 그래요. 자, 토끼살이 10,000원. 월동은 안 되는 꽃이에요. 아, 저도 이제 작년에 한번 실패를 해가지고 올해는 좀 잘 키워보려고 이웃님들께 그 저 분갈이 영상도 올려드리고 했습니다. 10,000원씩 나와있어요. 요 꽃을 아시나요? 햅시바입니다. 이 햅시바가 겨울꽃이에요. 그래서 요즘부터 이렇게 꽃을 피워서 나오는데 꽃도 예쁘지만 향기가 무지하게 진짜 끝내주는 아이입니다. 지금 여기 데려오신 풀분의 사이즈는 15cm 이 정도 돼요. 근데 꽃 달린 걸 제가 쉬어봤습니다. 보통 10송이 이상이 달렸어요. 우와, 그러니까 꽃을 다 피우면 얼마나 향기가 좋겠어요. 얘들이 월동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낮과 밤에 기온차가 조금 많이 나도 얘들 괜찮고, 얘는 쨍한 햇볕 없이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주는 그런 꽃이에요. 그러니까 거실에다가 창가에다가 두시면 뭐 이제 우리 집은 뭐 동향이다 서향이다 하시는데 햇볕이 하루에 한 2-3시간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니까. 그리고 베란다에 두실 때 있으면 베란다에 두시면은 좋죠. 얘가 이제 좀 추위에도 강한 그런 꽃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주 영하로 내려가는 그런 온도는 아니죠. 겨울꽃이라도 최저 한 5도까지는 그래도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 아래로는 영하로 내려가면은 안 돼요. 자, 햅시바가 가격이 17,000원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시상에 꽃대가 보통 10송이 이상은 다 달려있습니다. 햅시바도 이것도 분갈이하는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17,000원. 아마릴리스는 여전히 인기가 좋은 애들. 자, 꽃이 이렇게 피면은 꽃 한 대에서 네 송이씩 꽃을 피워줍니다. 여기 사장님 말씀 맞다나 동서남북으로.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꽃이 거의 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세 개씩 있어요. 꽃대가 지금 세 개씩. 얘는 두 대가 올라왔고. 아마릴리스 이것도 이제 구근 식물이기는 하지만 얘는 월동은 안 되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구근을 보관을 하셔야 되겠죠. 밖에 내놓으시면 안 되고 베란다의 한쪽에다가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애들은 지금 잠잡니다. 자, 아유, 기가 막히게 예쁘죠. 아마릴리스는 9,000원이고요. 자, 동백들 이제 작은 사이즈 이거 기본 포트 8,000원이고요. 흑향 동백, 얘는 18cm 포트인가? 자, 요거는 13,000원입니다. 색상이 붉은색이 조금 강하다고 해서 흑향 동백 13,000원. 서양 동백도 15cm 풀분은 15,000원. 자, 호주 애기 동백. 야, 이거 많이 있더니 또 다 데려가셨네. 70,000원이에요. 그런데 뭐 꽃몽울도 무지하게 많이 달려있고, 그리고 꽃이 좀 자그마하죠? 자, 보세요. 요렇게 하얀 꽃잎에 분홍빛을 살짝 머금었습니다. 그런 애기 동백, 엘레나 동백이라고도 합니다. 가격은 70,000원이에요. 자, 이 동백도, 어머, 우리 화초는 거기서 뭐예요? 화초, 거기서 뭐예요? 정열의 빨강색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화초. 구웅댕이 또 보여주네. 구웅댕이. 우리 화초 구웅댕이. 자, 애기 동백. 요런 이제 동백들도 큰 나무가 막 굵은 나무가 되기 전까지는 노지에서 월동은 불가능합니다. 남쪽에서는 괜찮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공작 동백 요것도 50,000원에 나와 있고요.
이 삼구연 동백을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때 10개인가 있었는데 2개밖에 안 남았네. 와, 삼구연 동백 끝내주죠. 자, 꽃 요렇게. 근데 이 꽃이 매향하고 비슷한 것 같아. 매향 동백. 꽃잎 바깥쪽은 분홍색, 안쪽은 이렇게 활짝 만개하면 흰색. 상부연 동백은 9만원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날이 추워갖고 요 입구에 비닐을 다 쳐놨습니다. 그래서 저 밖에서는 못 찍겠네요. 오늘 저기 오늘 그래도 한 3도?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이거를 열면은 안 되니까 요렇게 사랑초 종류들 아시죠? 사랑초 뭐 2,000원부터 이제 비싼 아이들 뭐 3,000원 아니면 2개 5,000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블러드문이나 조금 가격 나가는 애들은 4,000원이고요. 자, 사랑초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즘에 또 도화사랑초가 꽃을 무지하게 많이 피워주죠. 가격 3,000원이고요. 자, 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애들, 요런 애들 조금 비싼 애들 있습니다. 4,000원. 현성농원에서 4,000원이면 비싼 거예요. 그죠? 2,000원이 많으니까. 하바도 6,000원. 야, 이 그락실 한 개밖에 또 안 남았네. 되게 저도 이 그락실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사장님이 그러니까 자꾸만 데려오시는데 사람 보는 눈은 같죠. 6,000원. 그리고 이게 파라다이스 퀸이라는 애가 얘죠. 이게 네. 하얀색이야? 아니네. 살짝 흰색인데 살짝 분홍을 머금었어요. 이거 보세요. 그죠? 자, 그리고 파달리스. 얘가 또 꽃잎이 여리여리해요. 아유, 근데도 이게 무지하게 예쁜 꽃. 얘가 여기 나오는 아이들 중에서는 가장 몸값이 비쌉니다. 13,000원이에요. 살구빛 분홍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도 있고 파라다이스. 예, 하얀색. 요거는 5,000원이라고 하고요. 피카츄, 얘도 아직 꽃을 안 물어갖고 모르겠네. 요것도 4,000원. 자, 요런 사랑초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레드 섀도우도 있구나. 이것도 이제 일조량이 좋아야지 이 꽃 색상은 진해집니다. 일조량이 좀 적으면, 지금 여기에 해가 좀 잘 안 들고 해갖고 애들이 조금 색상이 연한데, 이 레드 섀도우가 이름처럼 빨간색 꽃을 피웁니다. 여기 일조량이 좋으면, 이분들 이제 베란다에다가 두시면은 색상이 더 진해집니다. 이것도 가격이 4,000원이네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화초는 발이 시려운가 보지 자꾸 저 위에 올라가서 있어, 오래기. 아, 진짜 우리 화초는 시크해. 시크. 화초야, 궁뎅이 좀 그만 보여드리고 얼굴을 보여줘야지. 이쁜 화초. 자, 시클라멘님. 이제 요즘에 계속 이 원래 시클라멘도 겨울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많이 보시는 건데 이 페티코트라고 하는 고개 숙이고 꽃 피우는 이런 애들. 얘들은 이제 고개를 요렇게 들고 봐야지 꽃이 보이는데, 요쪽에 이제 보통 요런 아이들은 고개 안 숙이고 위로 이렇게 꽃을. 근데 사실은 이것도 꽃이 아니에요. 이것도 해가다 꽃잎이 뒤집힌 겁니다. 이렇게 꽃이 한 송이가 위로 올라온 것 같이 보이지만 어쨌든 얘들도 뒤집힌. 이 시클라멘이 꽃이 다 이렇게 펴요. 자, 요거는 작은 애요. 작은 애. 제가 보기에는 요게 미니종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4,000원이고요. 요 빰삐용 시클라멘이라고 얘가 색상이 되게 강렬하죠? 자, 6,000원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 색상들이 저는 예쁩니다. 흰색도 있고. 아까 어떤 이웃님 오셨는데 꽃을 몇 가지 사시면서 죄다 분홍색으로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핑크 공주인 거야, 그분은. 멀리서 오셨다던데. 자, 요거는 6,000원 되겠습니다. 이건 15cm 풀분이네요. 저명관 수화분. 자, 그리고 요쪽에 보니까, 어머, 초연초가 먼저 번 영상에서 제가 빨강이랑 분홍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빨강만 다 데려가셨네? 그리고 분홍 몇 개 안 남았슈. 이제 또 데려오시겠죠? 근데 이쪽 아래쪽 동네에는 블루 초연초가 안 나오나 봐. 블루 초연초를 못 데려오시네. 자, 13,000원씩입니다. 이 초연초들도. 이게 처음에 이제 봄에 같을 때 이제 이웃님들이 실패하셨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이유가 처음에 자리 잡을 때가 조금 그렇지. 그리고 배수 잘 되게 심으시고 그러면은 이 여름에도 녹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분갈이 하시면은 여름이 아니잖아요. 녹을 우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애들은 봄보다 요즘에 데려다가 분갈이 하시면은 더 튼튼하게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초연초도 분갈이 하는 영상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가격 13,000원입니다. 자, 호주매화인데요. 얘는 키가 위로 많이 자라지 않은 그 말하자면 분재수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아래쪽에 목대 한번 보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나지막하게. 그래서 저도 호주 매화가 큰 게 있는데도 요런 수형을 하나 데려다가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서 분재처럼 봐야 되겠습니다. 호주 매화 8,000원이에요. 호주 매화는 물 좋아합니다. 얘는 엘레강스라고 하는 품종일 거예요. 자, 8,000원 월동 안 되고요. 물 좋아하고요. 하지만 얘도 그래도 추위도 어느 정도는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란다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햇볕 좋은 곳에 두셔야지 이 아이들도 꽃을 많이 피워줍니다. 자, 그리고 옐로우 봉이라고 얘는 말하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노란 빛으로 물이 들었잖아요. 얘가 특별히 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로 여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무렵이 되면은 인기가 좋죠. 보세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물이 듭니다. 특별한 꽃은 없어도. 얘는 노란색으로 물 들었는데 얘는 붉은빛도 나네. 그러니까 일조량이 좋아야지 이렇게 물도 들고. 자, 옐로우 봉. 이것도 월동을 하는 꽃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15,000원이에요. 얘도 조명관 수화분에 심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꽃 왁스플라워예요. 왁스플라워. 저 요걸 갖다가 또 저도 심어놨잖아요. 저희 베란다에. 이제 요런 애들도 추위에 좀 강해요. 월동은 안 되지만 추위에 강한 애들이 있습니다. 이 추위에 강한 애들은 뭐라 그래야지. 너무 따뜻한 곳에 데리고 계시면은 이 꽃몽울이 말라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쌀쌀한 곳에 데리고 계셔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요거 베란다에다 그냥 뒀잖아요. 베란다 그 창가에. 창가가 아무래도 베란다가 좀 춥습니다. 물론 낮에는 해가 잘 들지만 그러니까는 이제 추웠다 더웠다 그렇게 해야지 얘들이 꽃을 잘 피워준대요. 그래서 요거 베란다 창가에다 뒀습니다. 꽃을 좀 피워줘야지 예쁠 텐데 월동은 안 되는 아이예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저는 이제 두 대씩 심켜있는 아이를 데려갔는데 자 요런 것도 이제 두 대 심켜진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 심켜진 아이는 그 대신에 목대가 더 굵어요. 그렇죠. 이것도 취향껏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동은 안 되지요. 그 왁스플라워가 15cm 풀분도 있는데 네 얘는 한 개밖에 10,000원이에요. 자, 에파크리스 꽃이 길쭉길쭉 요렇게 달리는 에파크리스 너무 좋아 나는 얘가. 인디언 등 인디언 귀걸이 뭐 히말라야 등불 그런 애들하고는 꽃 화형이 좀 다릅니다. 자, 에파크리스 요거 15cm 풀분이에요. 요거 25,000원이라고 합니다. 얘가 이제 곧 꽃을 달아주라고 하네. 꽃을 여기 사장님 말씀 맞다나 뭐 12월 되면 꽃을 단다고 하더니 달아주려고 합니다. 에파크리스 25,000원이고요. 15cm 풀분. 그래도 키는 꽤 컸어요. 한 60cm가량은 자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지지대 주셨어요. 얘도 덩굴로 늘어지는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대 감아주셨고요. 월동은 안 되는 꽃이죠. 25,000원. 자, 그리고 이제 자스민들이 뭐 차이니스 자스민, 함박 자스민, 개나리 자스민, 자스민이 여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오렌지 자스민은 오늘 다 읍내벼. 오늘 오렌지 자스민은 안 보이네요. 차이니스 자스민 10,000원. 또 요거 함박 자스민도 10,000원. 자스민이 꽃이 향기가 그렇게 좋은 애들이지요. 자, 월동은 안 되는 애들입니다. 자스민은. 그리고 이 개나리 자스민 꽃 피운 거 보세요. 어째 그려? 이제 살림 안 할게요? 유 사장님 왜 그러시는 게예요? 자, 요 개나리 자스민 보세요. 봄 같잖아요, 봄. 와, 꽃 봐. 한 송이를 이렇게 자세히 봐야지 예쁩니다. 개나리 자스민이에요. 아우, 요거 시상에 여기 꽃몽을 또 그냥 아이고 다글다글 붙었쇼. 4,000원이에요. 개나리 자스민은 요거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라서 가격이 4,000원입니다. 참 예쁘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향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천리 향이 여기 꽃 피운 애들이 있어요. 이 우리 집에서나 우리 물론 이웃님들 댁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꽃이 아직 이렇게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새로 데려오셨는데 꽃몽울만 이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오, 새로 데려오신 거 큰 애네. 사장님 이거는 얼마예요? 새로 데려오신 거 천리 향. 이 큰 사이즈인데 13,000원이에요. 자, 이게 지금은 꽃을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아직 꽃을 피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데려오셨던 애들, 요거는 그때는 이렇게 또 꽃 피운 애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꽃을 이렇게 피운 애들이 있는데 자 오늘 데려오신 거 요거는 13,000원이라고 합니다. 야, 목대 끝난다. 우, 제 가운데 손가락 보다 굵은가? 그만은 할라나? 꽃 그냥 다 피우면은 향이 베란다 하나 가득합니다. 이 천리향들도 월동은 안 되는 꽃입니다. 자, 요렇게 그냥 일반 천리향 꽃 피운 기본 포트에 있는 애들 요거는 8,000원.
아니다, 7,000원이고요. 문희천리향도 있죠. 여기 요거 문희천리향 요게 8,000원입니다. 요 문희천리향 역시도 꽃은 다 피우고 있어요. 요렇게. 요거는 좀 하얀색에 가까워요. 일반 천리향은 이렇게 분홍색이고요. 자, 문희천리향이든 일반 천리향이든 월동은 안 되는 아이입니다. 와, 기왕님은 이거 7,000원짜리보다 이거 13,000원짜리 하나가 행결난걸. 이유님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비레아만병초를 보여드렸죠? 꽃 활짝 핀 아이 한 송이 그걸 보여드렸는데,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그 만병초들은 다 판매가 됐고요. 사장님이 또 데려오셨습니다. 꽃, 저기 만병초들이 이렇게 이제 꽃을 물고 봄에 가서 꽃을 피우는데, 요렇게 하나씩 샘플로 모델로 꽃 피운 아이들이 있죠. 왕대풍입니다. 특대풍이라고 해야지. 키는 뭐 이제 다 똑같지는 않죠. 이런 애들은 1m 자란 거고 얘네들은 1m 글쎄요 가깝게 조금 이렇게 키 차이는 있고 이제 수영도 다 각각이니까 이제 이웃님을 취향대로 데려가시면 됩니다. 가격은 9만원이에요 아이고 진짜 이쁘다. 그리고 얘네들도 이렇게 꽃몽으로 다 물려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애를 꽃을 안 피웠어도 꽃몽을 다 물려 있어요. 저는 이 만병초를 그냥 저기 창고에다 들여놨어요. 이 만병초들도 추위는 어느 정도 내한성은 있습니다. 월동은 안 돼도 이 중부 위쪽에서는. 그래서 이런 저도 큰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창고에다 그냥 들여놨습니다. 그냥 얼지만 않게 뿌리만 얼지 않게 그냥 데리고 있으려고. 자, 9만원입니다. 비레아 만병초. 찐분홍색 부겐베리아가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이건 대품이에요. 부겐베리아도 나무로 자랍니다. 자, 제가 부겐베리아를 좋아합니다. 흰색도 있고 저희 집에 색상별로 다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죠. 자, 요거는 대품입니다. 20cm 풀분에 한가득 가격은 18,000원이에요. 월동은 안 되는 꽃입니다. 이 부겐베리아가 물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할 때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얘들이 꽃을 안 피워요. 이 잎에 물 다 양 잎이 물을 다 빨아먹어갖고 입만 무성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애들이 안 핍니다. 꽃도 이 꽃도 이제 피고 지면은 씨앗도 맺고 그 번식을 해야 되는데 물도 좀 애껴서 주시고 이러면은 얘들이 나 죽을래나 보다. 어이 빨리 꽃 피우자 열매 맺자 이렇게 해갖고 애들이 꽃을 얼른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꽃몽을 딱 물었다 꽃이 핀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물 많이 주셔야 합니다. 꽃 피우는 애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월동은 안 되는 꽃. 18,000원. 자, 그리고 이제 포인세티아죠.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시는 분들 계세요. 자, 포인세티아들 색상 이렇게 여러 가지. 이거는 가격이 얼마지? 포인세티아 2,000원, 3,000원인가 보다. 3,000원. 자, 요거는 슈가볼이라고 연한 핑크, 살구빛이라고 해야 되네. 요 슈가볼 요거는 4,000원이에요. 얘는 이제 이 포엽이 좀 다른 애들하고는 다르죠. 일반 포엽들은 요렇게 넓적넓적. 얘는 좀 꼬부라졌어요. 그래갖고 4,000원. 자, 빨강색 포엽의 이 포인세티아는 가격이 3,000원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엽. 자, 가운데 이렇게 꽃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포엽이고, 자, 3,000원. 월동은 안 되는 애들이에요. 개발 선인장들. 흰색, 빨강색. 와, 여기 흰색 꽃 피운 거 보세요. 이 개발 선인장도 꽃이 기가 막힌 아이들입니다. 대품 15cm 풀분은 15,000원. 요거는 기본 풀분, 아니다. 12cm 풀분이네요. 자, 요 개발은 7,000원. 얘는 15cm. 요것도 8,000원. 행잉분에 있는 개발도 13,000원. 분홍색도 있네요. 자, 요거 분홍색. 그러니까 요것도 15cm니까 가격은 8,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럽 제라늄들도 한껏 꽃 피우고 나왔습니다. 요즘에 유럽 제라늄들 또 이제 베란다 있으시면 햇볕 잘 드는 베란다에서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들은 뭐 다 이중창이고 하기 때문에 애들이 겨울에도 뭐 영하로 안 내려가니까 이 제라늄들도 베란다에서 키우시면은 좋은데 저희야 뭐 베란다가 워낙 춥고 좁고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와서 저희 집에도 이제 이 저기 제라늄들이 꽃을 하나 둘씩 피우기 시작합니다. 자, 유럽 제라늄들 가격 요즘에 또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어요. 자, 이렇게 유럽 제라늄들도 많고요. 와, 이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브라이언 웨스트라고 하네요.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비 제라늄들 9,000원씩입니다. 아이비처럼 이렇게 늘어지면서 자라요. 햇볕에 제일 강한 애가 이 아이비제라예요. 여름에도 뜨거운 햇빛도 얘들 잘 견뎌줍니다. 아이비제라늄 9,000원. 페라고늄들 7,000원. 예, 요게 페라고늄이죠. 얘는 저기네. 저기 화이트링. 그죠? 자, 이쪽으로 볼게요. 이야, 구절초 나왔습니다. 상록 구절초. 이게 월동을 하는 꽃입니다. 구절초처럼. 그런데 이제 상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사계절 잎이 푸르다는 건데, 노지에 심었을 때는 사계절 푸를 수가 없죠. 겨울에 눈 맞고 어떻게 잎이 살아있어. 그죠? 베란다에 데리고 계셔야지 사계절 이렇게 푸른빛. 아, 꽃 다 물었습니다. 아, 진짜 예뻐. 얘도 월동을 잘하는 꽃입니다. 가격은 3,000원. 그리고 가구소 앵초도 나왔네요. 가구소 앵초, 요거는 하얀색 꽃이라고 합니다. 3,000원이에요. 가구소들도 월동을 잘하는 꽃이라고 하고. 담배초! 야. 이, 저기, 워너로도 이게 시가 플라워라고 담배초 똑같더라고요. 워너 얼부. 자, 3,000원입니다. 담배초도 물 무지하게 좋아하는 꽃입니다. 월동은 안 돼요. 우리 집에를 샥 잘라놨더니 그냥 꽃이 그리워서 다시 또 하나 심을까 싶습니다. 3,000원씩이에요. 월동은 안 되고요. 자, 겹 임파첸수입니다. 분홍색. 얘는 연보라색. 저기는 오렌지색. 겹꽃이에요. 임파첸수가 이제 서양 봉숭아라고 하고, 얘도 씨앗으로 번식하는 아이입니다. 뿌리 월동은 안 되죠. 와, 이거는 20cm 풀분홍 되네벼. 오, 꽃도 무지하게 많이 달렸습니다. 이제 겨울에 꽃 없는 베란다에서는 요런 애들 두고 보셔야 되지요. 가격은 15,000원 되겠습니다. 월동 안 돼요. 우와! 이 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이런 색깔 난꽃 보셨나요? 이거 청보라라고 해야 하나? 잉크 색상 같은. 아, 정말 기가 막히다. 아니, 이거 오늘 이제 사장님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오자마자 우리 이웃님들이 하나씩은 꼭 다 데려가셨습니다. 야,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겨? 이 우찌개 말로 형용을 할 수가 없슈. 실지가 더 이쁘네. 거기다가 시상에 이 꽃몽울도 무지하게 많이 달렸어요. 쌍대입니다. 이제 이것도 호접란 종류래요. 네, 뭐 정확한 명칭은 안 적어 놓으셨고, 호접란. 너무 이뻐. 이거 3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이거 좀 많이 데려오지 그랬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아니래요. 없더래요. 그래갖고 이거 지금 한 판 다 데려가시고 둘이 6개, 8개인가 밖에 안 남았네요. 이야, 진짜 기가 막힌 꽃입니다. 3만원이에요. 호접란이 참 화려하고 꽃도 크고 이쁘기도 하죠. 요거는 대준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자, 얘도 쌍대예요. 요거 10,000원이고요. 요런 색상도 있고 요렇게 노랑 색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비디움을 또 데려오셨습니다. 신비디움이 이 난꽃들은 어떻게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쩜 이렇게 꽃마다 다 색상도 다양하고 꽃 모양도 이렇게 다 다른지. 얘는 아랫입술에만 이렇게 립스틱 칠했습니다. 노란색. 자, 신비디움이 가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4만원하고 3만원이 있어요. 색상은 이제 이렇게 노란색하고 이렇게 분홍색하고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촉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6촉 심기 나이. 벌써 틀리죠? 이게 촉수가 이렇게 6촉 무지하게 이렇게 큰 아이가 4만원이고요. 그리고 3만원짜리는 이거 4촉이에요? 야, 4촉이라는데도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거는 3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촉수에 따라서 가격이 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능이 불쌍해라. 능아! 이모 3단 접착이 못해서 어떡하냐, 서운해서. 매니저님이 꼭 붙잡고 이슈. 너 진짜 오늘도 3단 접착이 하면 이모가 진다서 끊으려고 그랬겨. 이거 가만히 있어야요. 붙잡고 있으니까 또 가해 없으네. 자, 그리고 이제 현성농원에는 항상 이 난이 저렴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난들이 이게 만초농원 항상 5,000원씩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물론 요즘에 굉장히 이 화훼 농가들, 화훼 시장이 좀 안 좋아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는 꽃들도 있는 반면,
겨울에는 이 난꽃들, 특히 또 연말 연시 되면은 뭐 인사이동도 있고 어떻게 졸업식 때문에 이 난꽃들은 가격이 안 내려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장님이 그 전에 이 만초농들 저기 5,000원 하던 거 안 돼가지고 만원씩 판매를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6,000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그냥 원가로 주신대요. 이거 어떻게 뭐 여기 사장님도 요즘에 또 별로 손님이 많이 안 오신다고 끌탕을 하시네요. 쌍대인데도 네. 6,000원이요. 다 쌍대예요. 그러네. 다 쌍대네. 쌍대에다 꽃 탁 피어있고. 오늘 들어온 거.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원가로 이웃님들께 서비스 차원으로 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이웃님들 요즘에 경기도 어려우니까 좀 기분 좋아지시라고 그래도 6,000원. 원가가 6,000원인 거예요. 이거는. 노란. 자 그리고 이것도. 얘는 왜 다 돌리고 있대야 얼굴을. 아 됐다. 자 이거 보세요. 요런 아이들도 이것도 6,000원. 얘는 이제 쌍대는 아닌데 어쨌든 난꽃들을 보면은 기분이 나도 모르게 좋아지고 입가에 이게 미소가 저절로 나와요. 난꽃들. 자 6,000원입니다. 6,000원짜리도 지금 원가가 6,000원인 거 드리는 거예요. 덴팔의 포니. 야 이쁘죠. 많이 분 꽃이 어딨어요. 덴팔의 포니. 얘도 만원입니다. 촉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또 그냥 깍두기로 사랑초도 폈네. 괭이밥. 좋게 말해서 사랑초. 자, 요거는 대팔의 폰이 만원이에요. 그리고 이 채널. 저희 집에서도 저기 채널을 보여드렸죠. 현성농원표 채널. 아이고, 예뻐라. 요거 채널은 15,000원 되겠습니다. 꽃이 되게 오래 가요. 보면은 이 꽃들이 거의 막 2개월 이상, 3개월씩, 길게는 막 4개월 가는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채널 15,000원이고요. 얘는 카틀레아. 노란색 카틀레아. 엔젤이라고 한대요. 이야, 보세요. 아우. 얘는 저기 안쪽에 꼭 눈동자처럼 두 개 점이 붉은색으로 점이 찍혔네. 카틀레 엔젤. 요거 10,000원이래요. 10,000원. 아, 얘도 너무 이쁠세. 그리고 얘가 저기 뭐 샤리베이비. 우리 집엔 꽃 다 졌는데. 자, 요렇게 현성농원의 시그니처 난꽃들 보여드렸습니다. 얘들도 한 4개월은 간다고 합니다, 꽃이. 우리 능이가 얌전해서 갑자기 가엾어질랑 말랑 그러네. 능아. 내가 먼저 저기 장난을 걸지. 거기까지. 자, 여기도 카틀레아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자주색 카틀레아. 제가 이제 요렇게 막 키 큰 호접란도 화려하고 이쁘지만 저는 요렇게 취향은 자그마한 카틀레아가 제 취향입니다. 카틀레아 요거 10,000원. 삼관왕 9,000원. 그리고 얘는 온시디움. 온시디움. 보세요. 아유, 진짜 온시디움도 이쁜 아이예요. 가격 15,000원이고요. 환타지아들이 꽃을, 어우, 연지 다 피웠네. 우리는 하나만 꽃대 물었고 하나는 작년에도 보니까 좀 늦게 피우더라고요. 하나는 자 핑크 있고요. 노란색 있습니다. 판타지아들 가격 15,000원이에요 자 이쪽으로 이제 우리 이웃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렛들 색상 보세요. 어쩌면 요거는 분홍 프릴. 얘는 살짝 보라. 요거는 청보라. 얘는 연지곤지. 요것도 보라에 가장자리 하얀 라인도 들어가 있고. 와, 어쩌면 색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원래 이제 이 바이올렛이라는 그 색상이 있잖아요. 바이올렛. 그, 이 꽃에서 유래된 색상이 그 바이올렛인 거예요. 그 바이올렛 색상 때문에 얘가 바이올렛이 된 게 아니고, 얘가 더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색상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바이올렛들입니다. 가격 3,000원. 이 바이올렛은 항상 가격이 3,000원이야. 얘도 가격이 다른 데 가면 조금 올랐던데 현성농원은 그냥 맨날 3,000원 그냥 고수하십니다. 사장님이 그러니까는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하셔요. 자, 3,000원 바이올렛들. 얘들도 이제 물을 어느 정도 너무 안 주셔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물을 너무 안 줘갖고 애들이 그랬는데 요즘에 물을 좀 신경 쓰고 주니까는 꽃대들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벌레잡이들도 좀 볼게요. 벌레잡이들이 자, 잎이 길쭉길쭉하죠? 얘가 기간 모태입니다. 분홍색 꽃을 피워요. 기간 모태는 7,000원입니다. 기간 모태가 항상 이제 가격이 조금 있는 애예요. 그 모라넨시스. 이거 가격 4,000원. 에셀리아나. 얘도 4,000원. 잎이 좀 큼직큼직하게 나왔습니다. 올해는 에셀리아나가. 자, 벌레잡이 제비꽃들도 이제 요런 에셀리아나 특히
요렇게 잎 하나 떨어진데 요렇게 뿌리를 내리고 잘 살죠. 벌레사비들은 물을 좋아하는 그런 식물들 되겠습니다. 자, 겨울꽃들 카랑코에입니다. 퀸로즈, 얘는 칼란디바 종류네요. 겹꽃이에요. 소리아라고 합니다. 5,000원. 요거 작은 사이즈도 나왔네. 작은 사이즈는 3,000원이고요. 노블 카랑코에. 노블은 이제 요게 혹꽃이니까 카랑코에 4,000원입니다. 노블 카랑코에. 그리고 일반 카랑코에들 2,000원씩이에요. 요거는 칼란디바네, 겹꽃. 요거는 이제 홋꽃, 카랑코에 2,000원들. 하지만은 요런 이제 칼란디바도 기본 포트는 다 가격이 2,000원. 아니, 이렇게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소라야라고 이거 5,000원에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포장까지 된 아이. 좀 큰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5,000원에 보여드렸는데, 오늘 소라야가 왔는데, 이거 작은 사이즈기는 하지만 이게 2,000원에 왔다고 합니다. 이 소라야가 그래도 새로 나온 아이라서 가격이 조금 있는데, 요게 2,000원이래요. 오, 색상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슈. 이거 2,000원이면 뭐.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꽃 가격이 많이 내려가는 애들도 많습니다. 화훼 농가가 어려우니까 가격을 자꾸 이렇게 다운을 시켜주시네. 저희는 좋지만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 얼마나 속이 타실까요? 장미 베고니아도 있고요. 8,000원이에요. 15cm 풀분. 기본 풀분은 은혜요. 두 개 5,000원? 와, 웬일이야. 이것도 두 개 5,000원이라요. 아유, 세상에나. 자, 싹소름들, 보라색, 또 요거는 신종 보라, 새로 나온 보라, 그리고 요거 이제 분홍색 싹소름도 있고요. 분홍하고 요 이제 신종 보라는 4,000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여기, 그냥 보라 싹소름은 2,000원. 흰색 싹소름은 3,000원. 요렇게 되겠습니다. 싹소름들도 요즘에 실내에 들어오시고, 이제 이 싹소름도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베란다 아니고요. 베란다 말고요. 거실이나 방에 데리고 계셔야 합니다. 창가에. 우와, 이웃님들, 세상에 크리스마스 로즈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많이 큰 아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튼실하게 뿌리 다 내리고 튼실하죠. 이 크리스마스 로즈가 월동이 잘 되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웃님들도 좋아하시고. 야, 이거 색상 보세요. 얘는 겹꽃이네요. 자, 이렇게 잘 보시면 뭐 두 총 나온 애들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 촉에서 옆에서 이렇게 분지를 해갖고, 그러니까 이거 잘 키우시면은 이제 올 봄에 꽃 피운다고도 농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자, 가격도 또 7,000원. 겹꽃이에요. 그린 스로티드. 아, 그 저도 여기서 요 아이를 하나 데려갑니다. 이것도 이제 분갈이를 하려고 해요. 요게 이제 그린 스로티드, 요것만 겹꽃으로 7,000원이고요. 이제 홋꽃이 있습니다. 겹꽃은 요거 하나예요. 그리고 홋꽃들. 피치 피코티. 얘 이쁘죠? 홋꽃입니다. 요거 6,000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겹꽃만 7,000원. 요렇게 홋꽃들은 다 6,000원이래요. 화이트 엣지. 요것도 6,000원. 얘는 또 옐로우 스포티드. 요것도 6,000원. 스포레드 옐로우 센터. 얘는 옐로우 센터. 아, 가운데에 노랑이 들어가 있다고. 빨강의 가운데 노랑. 자, 이것도 6,000원. 어머, 그러니까 지금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홋꽃은 네 가지 색상이 있고요. 그리고 겹꽃 요 그린 한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와, 크리스마스 로즈들 월동 잘 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월동하는 애들도 아무리 화분에 심었어도 좀 춥게 고르게 겨울을 놔야지 꽃을 더 예쁘고 색상도 선명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홋꽃 6,000원, 겹꽃은 7,000원. 그리고 얘들은 또 뭐야? 수꾼 양귀비네. 양귀비가 원래 씨앗으로 봐라 하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수꾼이래요. 페티스 플럼. 요거 색상이 양귀비가 지금 세 가지 색상이 있네요. 페티스 플럼 요런 색상이 있고요. 또 라즈베리 퀸. 얘는 라즈베리 퀸. 분홍색이네. 그리고 요거는 피나클 오렌지색. 자, 이렇게 수꾼 양귀비 세 가지 색상 나와 있고요. 요거 가격 만 원씩입니다. 수꾼 양귀비, 수꾼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이제 뿌리로 월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양귀비 세 가지 종류, 크리스마스 로즈 다섯 가지 종류 나와 있습니다. 아니, 우리 화초는 추운데 왜 간식을 여기 바깥에 나와서 먹는 겨 그래. 아이고, 얼른 들어가자, 화초야. 자, 이웃님들, 오늘 현성농원에서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트 예감 상품이죠. 햅시바.
자, 이쁜 꽃들 많이 많이 구경 오시고요. 저 여기도 또 현송농원은 난꽃이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이제 현송농원의 시그니처예요. 자, 이런 난꽃들 구경하러 많이 오세요. 요 난꽃 역시도 요것도 오늘의 히트 상품입니다. 자, 이웃님들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죠. 이제 또 월말 되면은 마음도 추운 데다가 날씨까지도 추워져갖고 자, 하지만 꽃 구경하시면서 마음만은 포근한 그런 겨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